스모플러 만들기, 무선 충전과 자이로 드롭. 이들의 놀라운 기술 속 숨은 주인공은 자석이에요. 자석의 재료는 철을 끌어 당기는 자철석이랍니다. 자석은 다른 극끼리는 서로 잡아당기고 같은 극끼리 서로 밀어내요. 자기장은 자석에 가까워지면 세지고 멀어지면 약해져요. 자석에 철가루를 뿌리면 자기장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공중에 떠서 달려요. 자석의 원리를 이용한 자기 부상 열차는 마찰력이 없어서 빠르고 흔들리지 않아요. 이런 아이디어를 처음으로 구워내는 사람이 영국의 마이클 패러데이랍니다. 그는 코일로 감아놓은 도선의 양끝을 검육에 연결하고 코일 안으로 자석을 집어넣었다 뺐다 하면 전류가 흐른다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건전지와 자석 그리고 구리 철사로 회전하는 호모플라를 만들어요. 호모플라도 만들고 오늘 배운 자석에 대해 퀴즈도 풀어요. 키오미 스티커를 미리 반으로 접어서 구리선에 3mm쯤 남겨두고 붙여주세요. 둥근 자석에 양면 테이프를 붙여주고 접착면을 떼어 컵 뚜껑 가운데에 붙여주세요. 그 위에 네오디움 자석을 올려주고 건전지의 플러스 극이 네오디움 자석과 맞닿게 올려주세요. 구리선의 아랫부분을 살짝만 벌려서 자석 위에 올려주면 완성! 구리선의 무게중심이 잘 맞아야 잘 돌아가요.